네, 이번엔 배우 김상경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상경 씨는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엘리트 형사로 출연을 했었죠. 10년 만에 다시 한번 형사 역할에 도전을 했는데요. 영화 속 핵심 사건이 바로 아이를 잃는 유괴 사건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하는데, 김상경 씨 직접 만나보시죠. 영화 살인의 추억 속 열혈 형사 모습은 그대로. 되는 거는 아직까지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마음은 부성애로 꽉 채워져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광분하게 되는 것 영화 몽타주로 돌아온 배우 김상경을 만났습니다.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 김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쌓아온 배우 김상경. 검사, 변호사, 의사, 뭐 세종대왕님. 하지만 그의 강력한 한방은 바로 형사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인의 추억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도 이제 형사역으로 많이 이게 섭외가 들어왔었는데 많이 안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또 형사역으로 다가서기에 그만큼 이제 완벽한 시나리오를 고르다 보니까 이번에 몽타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영화 몽타주는 15년 전 유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자마자 동일한 수법의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세 명의 피해자에게 다가온 결정적 순간을 그린 스릴러 영화. 여기서 김상경이 맡은 역할은 15년 동안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이제 계속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는 열혈 형사로 보시면 되겠죠. 김상경이라는 배우를 각인시킨 영화 살인의 추억에 이어 몽타주까지 그가 느끼는 형사 역할의 매력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박중훈 선배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형사 역할은 아주 공짜다. 이 헐리우드에서 하는 말이 있대요. 정의의 사도고, 뭐 힘도 세고. 저도 좀 형사 역할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쪽이고 나쁜 사람들을 좀 정리해주는 어떤 정의의 사도니까. 똑같이 형사로 나오는 김상경, 그리고 공소시효라는 공통된 소재 때문에 영화 몽타주는 영화 살인의 추억과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제발 잡아주세요. 몽타주는 15세 관람가입니다. 살인의 추억의 서태훈 형사는 될수 있으면 이제 과학적인 수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쪽에 가 있다면 몽타주의 오청호는 그래도 좀 와일드함이 더 강하게 있는 거친 형사 느낌? 여기에 김상경이 전하는 영화 몽타주의 시원한 예고 하나가 있었으니 제가 그때 못 잡은 범인을 여기서 잡아드리니까 오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던 방법, 장치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복선을 드릴 거예요. 뭐 식스센스 정도는 넘지 않을까라는 반전이. 개봉을 앞두고 영화만큼이나 화제가 된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김상경의 외모. 한결같은 외모 그러니까 약간 여배우 같다. 데뷔할 때 30대 한 중반으로 보셨어요. 제가 20대 후반대 졸업했던 느낌이니까 건들겼던. 외모에 대해선 겸손히 묻어났지만 체력만큼은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뛰는 거는 아직까지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잡고 그러는 거는 뭐 보시면은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십수년 전과 비교해도 변함없는 그이지만 영화 몽타주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마음가짐인데요. 뭐 저희 몽타주에서도 유괴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한 해에 11,000명이 실종된대요. 그전까지 생각하더라도 마음으로 느끼진 못했죠. 근데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유치원에서 뭐 아이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괴 사건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아이에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 더 이렇게 광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이러한 마음을 홍보대사라는 역할을 통해 실종아동 방지 실천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 또한 여느 부모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저는 오늘도 나올 때 우리 아이의 웃음과 아빠 잘해 뭐 화이팅 그러는 걸 듣고 왔지만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냥 건강하게 절 보면서 웃어주면 좋겠어요.
또 나아가 어버이날을 맞아 시청자들에게 자녀된 도리도 전하는 따뜻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을 좀 밖으로 좋은 곳으로 많이 많이 모시도록 하십시오. 제 느낌은 가까운 곳이라도 모시고 다닌다는 거. 그리고 저는 온천 같은 데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등도 밀어드리고. 생방송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 예. 이제 꽃들은 필 만큼 폈습니다. 예. 꽃 구경도 하시고 이제 극장으로 오셔서 몽타주와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외모는 물론 더욱더 깊은 내공으로 팬들 곁을 찾은 배우 김상경. 10년 만에 다시 형사로 돌아온 그가 영화 몽타주로 살인의 추억의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와이스타 김묘성입니다.